안녕하세요. 웹개발 얼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 줄여서 IAC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IAC가 뭔가요? 코드로 인프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IAC는 우리가 어떠한 인프라 서비스를 만들던 간에, 예를 들어 DB를 만들거나 서버를 만들기 위해 AWS EC2를 띄우거나 VPN이라고 부르는 사설망이나 네트워크 환경 구성을 하는 것처럼 인프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죠. 이거를 콘솔이나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 코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럼 왜 인프라를 한땀 한땀 코드로 작성해서 만드나요? 기존에 클릭하던 방식은 문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예전에 DB랑 서버를 열심히 클릭해서 만들었어요. 이번에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남아있는 자료가 없네요. 그래서 매뉴얼을 작성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인프라 업데이트 후에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죠? 매뉴얼대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 DB 설정을 바꿨는데 실수로 설정을 잘못했어요. 근데 벌써 바뀌었네요? 우리의 서비스는 이미 나락으로 가고 있죠. 서버나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접속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에는 수많은 서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설정 하나를 잘못해서 모든 서비스가 접속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인프라 설정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만든 게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 줄여서 IAC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인프라를 업데이트하는데 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앞에서 봤던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이 됩니다. 코드로 관리하는 장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코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Git 같은 버전 관리 또는 형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아니 세상에, 서버나 DB 설정을 코드로 관리하다뇨. 저만 신박한가요? 또한 코드로 관리하면서 젠킨스나 CircleCI 같은 걸로 한꺼번에 안정적인 배포도 쉬워집니다. 클릭하면서 하나둘씩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라고 부르는 CI/CD가 편해지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 이런 IAC를 GitHub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인프라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던 개발 배포 방법을 인프라 영역까지 끌어들인 거죠. 이러한 IAC 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라폼이나 CF, Ansible, Puppet 같은 클라우드 공급자에 구애받지 않는 IAC 툴이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중에서는 AWS가 만든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AWS CDK, 그리고 구글이 만든 클라우드 디플로이 매니지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해본 서비스가 있다면 피드백 좀 남겨주세요. 이러한 서비스들 중에서는 선언형 IAC와 명령형 IAC가 있습니다. AWS 서비스 중에서 비교해보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선언형 IAC라고 보시면 되고, AWS CDK는 명령형 IAC입니다. 코드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경우 개발을 한다기보다 설정 파일을 작성하는 선언형의 IAC에 가깝고요. AWS CDK는 대중적인 언어, 파이썬이나 타입스크립트, 자바 같은 언어들로 인프라를 코딩하는 명령어 언어에 가깝습니다. 이번 시간은 코드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인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 즉 IAC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드로 인프라를 만드는 기술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웹개발을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